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29,6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움직임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밀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일단 여기 라인을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3월 이후로 3월 달 말일인가요? 뭐 그때쯤 이제 FOMC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날 막 단다 막 그런 거는 아니죠. 금리 인하는 될 거예요. 근데 그게 6월 달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있으니까, 이때 발표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아직까지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훅 갔다 이렇게 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언저리 라인에서 돌파를 보여줬다가 눌리는 구간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면 우리가 기다렸던 이 매수가를 위로 높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진 않았거든요. 지금 3만원 라인이 뭐예요?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정도 살짝 밀린다.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 6월달 정도 이후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3만원 라인을 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구간까지, 4만원에서 5만원 이 영역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로 매도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3만원이라는 라운드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밀리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하고 돌파가 나올까? 라는 그런 물음표가 살짝 붙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뭔가 의미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하 안 한다, 오히려 금리 인상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아무래도 물론 이제 카카오 그룹이 또 갑자기 뭔가요, 뭐 악재가 터진다, 그래서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밀린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얘도 밀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 가고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악재가 있어서 잠깐 휘청거리면서 밀려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다?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 3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분할로다가 딱딱딱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포지션은 이 3만 원을 돌파하느냐,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는요, 매주 25% 정도 수익을 달성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VIP 회원님과 동일하게 4개에서 한 5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챙겨가게 될 거고, 다른 거할거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료 종목 신청, 요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